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 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했어요? 책망의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책망?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 주민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도 또 신명기를 할 때도 여호수아를 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이 말씀은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다 외우실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고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그들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서 묶고 다니고 이마에 묶고 문에도 그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쉐마라는 단어를 밥그릇 뚜껑 위에도 새겨놓고 예배 드리는 시작에도 쉐마를 먼저 외치고 항상 이 쉐마를 외칩니다. 쉐마를 외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이거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을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을 그들은 계속했다는 얘기예요. 늘 눈으로 보고 늘 쉐마라는 소리를 듣고 또 늘 자기의 손에도 그것을 묶고 이마에도 묶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하여 다른 신과 연합도 하지 말고 그들의 제단은 다 헐어버리고 그들과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목소리를 듣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른 우상을 섬겼음을 오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들이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늘 이름을 부르고 손에 차고 이마에 차고 눈에 보면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 7절 말씀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또한 그 여호와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했던 많은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리키라 그랬죠.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낸 이야기를 가리키고 왔어요. 스데반의 얘기를 우리 사도행전 7장에 읽을 때도 스데반은 그 이야기를 쭉 읊어내립니다. 그만큼 들어서 귀에 젖어서 아주 새겨질 만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와 같이 버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벨산과 그린심산에 정말 축복을 쓰고 저주를 쓰게끔 다 눈앞에 그리고 돌에다가 그 십계명을 다 새겨서 아주 증표로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놓고 이마에 놔도 문에 임방에 들어가면서 문설주에 새겨진 그것을 보면서도 여호와를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분들보다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해줬어요. 그 강력하게 해준 게 어떤 거냐? 고린도 후서 우리 3장을 찾아가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2절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믿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내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마음판에 그 은혜를 새겨주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새겨주어서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심령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너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뭐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란 얘기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그냥 말씀으로 뭐 입으로 쉬마 쉬마 하고 뭐 손에다 붙이고 이마에 붙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마음판에 새겨줬다는 거예요. 강도가 더 세죠. 예수님을 믿게 내 마음판에 새겨줬어요. 새겨주고 그리고 나서 무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먹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에 새긴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거 믿으세요? 나의 구원인 거 믿으세요? 단 한 분 구원의 길인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한 자가 왜 육으로 마치느냐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고린도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 율법을 안다 하고 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에게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결국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이 진리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은혜는 은사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바로 그분을 주로 섬기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를 머리로 모신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선택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겼던 것 그들이 쉐마라는 걸 부르짖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기호를 삼고 문에다가 붙이고 아무리 그 말씀을 되뇌이고 되뇌이고 전하고 전해도 율법이 주신 목적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참석하면 교회에 가면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들에게 너희가 그 기호를 삼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다른 신과 다르다는 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가 경배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걸 가리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가리켰는데 그걸 못 가리키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떤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장로들도 누구예요? 지파의 지도자예요. 지파의 지도자. 여러분 만약에 난리가 났어.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딘가에 혼자 떨어져 있어요. 사고로. 그러면 지도자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 나를 가리킬 사람이 없을 때 어떡하시겠어요? 예수 안 믿겠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왜 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냐 하면 그럴 날이 오기 때문에요.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는 날, 성경을 펴서 보여줄 수도 없는 시대, 또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목사를 찾기가 어려울 때, 자, 레위지파들이 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서 제사장이 없어지고 제사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갈 곳을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고, 아무나 너 레위지파 그럼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돼, 그런 날 이 시대에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할 거냐는 거죠.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늘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리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버리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버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버립니다. 한참 동안 베리칩 때문에 난리를 쳤죠. 몸에 베리칩을 받느냐, 아니요, 베리칩 굳이 여기다가 꽂는 일을 억지로 안 해도 예수라는 거가 없어져버리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베리칩 받을 거예요.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베리칩을 맞은 거와 같아요. 666 짐승의 숫자라고 말하는데, 6 용의 숫자, 6 짐승의 숫자, 6 거짓 선지자의 숫자. 이건 다시 말하면 영혼 6이 완전히 사단의 영에 잡힌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 때문에 사는 자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다 666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 666 받는다는 얘기는 영이 먼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요, 그 다음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요, 그리고 다른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666의 인을 맞는 겁니다. 워싱턴에 갔더니 거기에 미국의 역사라고 하면서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Many nations but one,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많은 민족들이, 종족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곳에는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그 종교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군데 써놓고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씩 이렇게 눌러지게 돼 있어요. 가운데 딱 써진 글씨가 뭐냐면 크리스천이티, 불교, 힌두교, 모슬람,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로 모여진 게 크리스티아니티래요. 자, 이 크리스티아니티라는 단어가 캐톨릭도 힌두교도 불교도 다 하나인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과 같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면서 뭐를 거기에 세워놨냐면 자유여신상을 세워놨어요. 미국의 심볼이야. 우리는 모두가 하나요. 우리는 자유하는 자다.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에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 이와 같이 시대가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 것이 거짓 것이 아닌 것 같이 받아들이게끔 움직여가고 있어요. 이런 무브먼트가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또한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복, 하늘의 기업을 얻는 복.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지도자들이 없어지고 그들이 아무리 귀로 들어도 눈으로 못 보면 안 믿는 시대가 되어진 이 상태.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가 나가서 증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도들이 눈으로 다 봤어요.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어요. 승천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하라고 안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성령이 너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이고, 내가 증거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교육을 받고 뭘 많이 배웠다고 해서 증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전혀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복음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훈련이 제자를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정말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doing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너희가 율법으로 마치려느냐라는 말을 한 거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거나 또는 많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씀은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예요. 내 마음에 바로 여호와가 내 마음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왜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느냐. 각 사람에게 결국은 복음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다른 복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확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미해져 있어요. 뭐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게 혼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생수가 흘러넘쳐야 되는 내 심령에 예수 믿으면서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가? 왜 내 마음에 정함이 없는가? 왜 다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가? 이것은 세상 신이 나를 혼미케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다른 소리를 자꾸 듣는 거 차단하셔야 돼요. 파수꾼을 세우셔야 되는 의미는 바로 세상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혼미케 하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가득해야 영광의 광채를 비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주신 것은 다른 족속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들이 다른 종족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즉 우리의 마음에 바로 세상을 버리지 못한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 욕심을 따라가는 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것들을 욕심을 안 버리면 이걸 갖다가 세상의 것과 내 신앙을 접목을 시켜서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전하면요 거기에서 문화적인 컨플릭트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갖고 있는 바탕의 문화와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또한 어떤 선교지가 갖고 있는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제대로 해석이 되어져서 성육신 되어져야지만 전해져요. 예수님도 이들에게 왔을 때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맞추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해서 하늘 나라를 전파했거든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를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또는 미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제3국에 가서 전할 때 미국 사람들은 미국식으로 전해,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전해. 그래서 선교가 다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선교 컨퍼런스 하면요 이제까지의 선교는 다 실패했다,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성육신 성결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완전히 하늘나라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걸 알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서 나온 게 인본주의입니다. 사사기 2장에 있는 이들의 행보를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바알은 그들이 생각할 땐 다른 신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셰마 이스라엘.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신약에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평강을 주셔야죠. 그래서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면 늘 우리가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아서 형제 자매끼리 사랑 안에서 서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뭔 교파가 그렇게 많고 뭔 다툼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 안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거죠.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싫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 평강이 주장하지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됐으니 한 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 내 의견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은 내 안에 있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가리켜서 그들 속에서도 그것이 풍성히 거해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성령이 알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십자가의 지혜.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피차에 이걸 가리키고 권면해서 그들도 다 그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절부터 15절에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탐욕과 그러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모든 것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육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신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만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걸 하든 저기든 하나도 되는 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는 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른 신을 섬겼구나예요.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먼저 내 심령이 평강이 주장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항상 주의 기쁨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기쁨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쁘다, 기쁨이 너를 주장하게 해라, 평강, 기쁨 이런 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쁘고 평강하고, 세상 말로 치면 엔돌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육체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어디서 나와요? 기쁨에서 나오지 않아요. 스트레스는 평강에서 절대 나오지 않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을 만사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야곱이 약속을 받아요. 베델에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언제까지?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결코 내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서 우리는 내려온 자예요. 우리는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온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누가 그런 인도함을 받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져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결코 너희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분명히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진노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 바로 그 약속은 그린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신명기 28장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방인에게 행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도 예외 없이 임할 것이다. 결국은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며 무엇이 너의 주인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하려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혜가 와야 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받아요? 말씀으로 받아요. 성령이 아니오건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지혜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자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하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참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참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자가 되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마음과 생각에서는 멀어진 자예요. 그 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여호와는 그들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생사 화복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기도 하시고 노력을 당하게도 하시지만 그런 대적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 대적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할 수 있게 했던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대적에게 당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맹세하신 것과 같았다. 아멘. 유념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염려, 걱정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한 것을 기대하게 한다면 빨리 기도해서 쫓아내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이유는 하늘의 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야 하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은 이와 같이 내 앞에 어떤 지도자가 없어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잘 섬기는 자, 어떤 상황에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와도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만이 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마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마에 계시록에 인친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인침을 받는 자예요. 다른 것이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절대로 인침 못 받아요. 그런 자들은 천사가 와서 보니까 다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언제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축복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믿을 리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경배와 존귀와 찬양을 드릴 대상입니다. 주님만이 참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단 하나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이 우리 심령이 새겨져서 세상을 따라 육의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또 우상을 세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고 대적의 손에 넘겨지고 대적에게 당하고 먹히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 이 역사,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경청하게 하옵시고 결단코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바로 나의 의, 나의 주가 되셔서 예수님만 섬길 때에 주여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다 얻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만나는 자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자냐, 이것이 바로 단 하나의 키를 주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만사 형통이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디를 가진 재앙이요 그 어떤 복도 받을 수 없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주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